시그나비오 프로세스 매니저 기능 소개입니다. 프로세스 매니저의 BPMN 모델링 영상입니다. 프로세스 매니저에서 매뉴얼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BPMN을 활용하여 BPM 모델로 그리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영상입니다. 프로세스 매니저를 통해 그린 영상을 시뮬레이션하는 영상입니다. 시뮬레이션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텝 바이 스텝, 두 번째는 원 케이스, 세 번째는 멀티 케이스입니다. 이때 원 케이스와 멀티 케이스는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은 말 그대로 각 액티비티, 게이트웨이 등을 차례차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 케이스입니다. 아래 시나리오 설정에 따라 하나의 케이스가 실행됩니다. 세 번째는 멀티 케이스는 여러 경우의 케이스들을 가상으로 실행됐다고 가정하여 실행됩니다. 이때 총 코스트, 시간, 병목 현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교 영상입니다. 프로세스를 수정하게 되면 수정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어디를 수정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그나비오의 워크플로 엑셀레이터입니다. 워크플로 엑셀레이터의 액션 앤 트래거 연결 영상입니다. 모델링한 프로세스를 활용하여 실제 행하는 동작들을 정의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트리거를 설정해 줍니다. 실제 동작을 정의하는 액션에서도 실제 행하는 동작의 보험과 그 업무를 담당시켜주는 제너럴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WA 작동 영상입니다. 앞서 동작을 정의한 후 실제 그 동작을 작동시키는 영상입니다. 시그납 2호의 프로세스 인텔리전스입니다. 프로세스 인텔리전스의 프로세스 마이닝 영상입니다. 프로세스 작동을 통해 쌓인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프로세스 마이닝하여 실제 프로세스 모델링한 모델과 비교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개선입니다. 개선을 할 때 매우 많은 시나리오가 있지만 세 가지의 예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리소스 수정입니다. 프로세스 작동 후 프로세스를 분석해 변목 현상이 생기는 부분을 프로세스 매니저를 통해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프로세스 리소스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극소수의 예외 데이터 처리입니다. 프로세스를 돌리다 보면 아주 적은 확률로 예외적인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예를 든 상황은 항공권 환불 시 VIP 고객에게 프로세스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항공권 확인만 하고 환불해 주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확률이 매우 낮아 이런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게 이런 경우가 존재한다고 인지만 시켜주고 프로세스를 개선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대량의 예외 데이터 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예를 든 상황은 항공권 환불 시 항공기의 결함으로 바로 카운터에서 보상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무시하지 못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개선 후 다시 프로세스가 잘 작동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나은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수시로 프로세스를 체크하고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